학기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? DSM이랑 비슷하죠? 그렇죠. 뭐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. 그래서 뭘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무슨 씨가 제일 많이 나와요? 하다씨. 그렇죠. 하다씨. 양념씨 캔 뒤에 하다씨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씨가 계속 3에서도 많이 나왔고 4에서도 많이 나옵니다. 오케이. 고맙습니다. 넌 점프 할 수 있니? Can you jump? 그렇죠. Can you jump 어땠어요? J-U-M-P-O-L. 그렇죠. 점프 뜻은? 뛰다. 그렇죠. 뛰다, 점프하다 라는 무슨 뜻? 무슨 시? 참? 하다시죠. 그러니까 Can you jump? Can you jump? 할 수 있는지 물어봤으니까 대답해 줘야 되겠네요. 할 수 있는지. 안녕히 가세요. Yes, I can. Yes, I can. 그 다음? I can jump. 그렇죠. 나는 만약에 뭐 점프 못한다 라는 표현이면 I can't jump.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양념시 할 때 했던 표현들이죠. 오케이. Yes, I can. I can jump. 자, 너 요리할 수 있니? Can you cook? 그렇죠. Can you cook? cook의 뜻은? 안녕하세요. 그렇죠. 계속해서 하다시죠. Can you 뒤에 하다시 하면 뭐 할 수 있니? Can you cook? 그랬더니 못한대요. No, I can't cook. 그렇죠. I can't cook 하면 되겠죠. No, I can't. I can't cook. 사실 여기 I can't 뒤에 cook이 생략됐기 때문에 이 말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. 근데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이죠. 오케이. 난 계속해서 너 그림 그릴 수 있니? Can you draw? Can you draw? Draw 어떻게 쓰죠? D-R-A-W. 오, 그렇죠. 어려운데 잘했어. A-W가 O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. Draw 이랍니다. Draw. Can you draw? Can you draw? Draw의 뜻은? 그리다. 그렇죠. 계속해서 하다시죠. 그랬더니 또 못한대. No, I can't. 그렇죠. No, I can't draw. No, I can't. I can't draw. 그러면 안 나온 거는 몇 개 없네요. 너 깡총깡총 뛸 수 있니? 그렇죠. 그래서 문장으로 Can you hop? 하면 되겠고요. 이거 말고는 너 날 수 있니가 있네요. 너 날 수 있니? Can you fly? Fly 어떻게 쓰죠? F-L-Y. 그렇죠. Can you fly? Fly의 뜻은? 날다. 그렇죠. 계속해서 can you 뒤에 하나씩 모아서 뭐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케이. 됐습니다. 퍼펙트 오늘. 굿.